잉여맨 로블록스 후 비오얌 지금 쉬는 시간인데 나 솔직히 학교 다니기 싫다? 너도 나랑 똑같은 생각이구나. 나도 진짜 학교 다니기 싫다. 왜냐하면은 내가 선생님한테 거짓말했더니 선생님이 날 혼내는 거 있지? 그리고 내가 수업시간에 따진다니까 선생님이 날 또 혼냈어. 그리고 내가 수업시간에 만화책 좀 몰래 봤는데 선생님이 날 혼내는 거 있잖아. 아니 어떻게 그런 걸로 혼낼 수가 있어? 우리들이 만화책을 보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 그런가? 그럼! 어쨌든 그리고 내가 확실히 학교를 오기 싫은 이유가 뭔 줄 알아? 뭔데? 내가 늦잠을 잤거든. 그래서 지각했는데 선생님이 그거 가지고 또 혼내는 거 있지? 세상에 진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진짜 말썽꾸러기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좀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맞아, 내가 잠이 좀 많은 것 뿐인데 말이야. 근데 우리 다음 수업 시간 뭐지? 다음 시간은 수학. 수학이었어? 아, 수학 선생님 싫은데. 우리 그냥 땡땡이 칠래? 그러면 우리 땡땡이 치고 PC방 갈까? 그러자. 그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꽉 막혔다니까? 우리한테 자유를 주지 않아. 아, 그러니까 만약에 노는 게 성적순이 그런 세상이 온다면 내가 전교 1등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그런 학교 있으면은 내가 진짜 전교 1등 할 수 있는데. 얘들아, 전교 1등 나야. 얘들아, 듣다 아니 학교를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나도 어디인지 몰랐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너네 학교 다니기 싫지? 내 이름은 바로 따봉 선생님이야. 네. 너네들 학교 다니기 굉장히 싫어 보이는구나. 그럼 우리 학교로 한번 놀러 와 보겠어? 우리 학교는 공부도 안 하고 시험도 없단다. 어떻게 생각하니? 시험도 없고 공부도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럼 따봉. 그러면은 노는 게 성적? 노는 게 정말 좋은 학교란다. 따봉. 그럼 교실에 PC방도 있나요? 교실에 PC방은 물론 수영장, 뭐 놀 수 있는 거 다 있단다. 미호야, 따봉 선생님 비록 생긴 건 이렇게 무섭지만 정말 좋은 선생님일 거야. 선생님이 자꾸 따봉따봉 거려. 되게 중독성 있다. 따봉. 그럼 얘들아, 100층 학교로 놀러 오렴. 네. 우리 가자. 거기는 노는 게 성적이래. 우리 전교 1등 할 수 있어. 근데 미안하지만 전교 1등은 내가 할 거임. 전교 2등 너 하셈. 너네들 책 가지고 오면 선생님은 책을 찢어버린단다. 절대 가지고 오지 마. 선생님 만화책은요? 만화책은 야, 이거 여러분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봉. 좋아요.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100층 학교인가요? 그럼 여기 들어오면은 이제부터 우리 노는 거 시작이야. 네, 미호야, 아무래도 나 이 학교로 결정했어. 이쪽으로 전학 갈 거라고. 그래 좋아, 나도 일로 전학 갈 거야. 우리 같이 가자. 따봉 선생님이 먼저 들어갈게. 네, 따봉 선생님 같이 가요. 같이 가요. 투팽이. 잉여맨. 여기가 어디지? 어서 일어나. 머리야. 따봉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얘들아, 일어났니? 오늘은 수학을 알려주도록 하겠어. 뭐지? 수학? 선생님! 여기 학교로 오면 공부 안 해도 된다면서요? 갑자기 수학? 그런 거 없어. 맞기 싫으면 빨리 공부 시작하도록 해. 선생님, 이건 약속이랑 좀 다르잖아요. 저희가 맨날 놀 수 있다고 입학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곤란해요, 선생님! 선생님! 미안!
내 말에. 아, 죄송해요. 말 대답하는 거야? 내 말에 말 대답하는 거냐고! 아, 미워요. 따봉. 따봉. 따봉 선생님. 빨리 자리에 앉아! 최 수학 문제 시작이야! 1대 1 플러스는 뭘까? 네? 1대 1은 뭐죠? 아, 1 플러스 1은 뭘까? 1 더하기 1? 이건 쉽지. 정답을 한 번에 맞춰버리는 거야. 선생님, 문제 맞추면 그러면 저희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 문제를 맞추면 집으로 보내주겠다. 자, 간다. 정답을 보여주세요! 2 8 2 8은? 2는? 따봉 8 일로 와! 머리가 그렇게 나빠서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 1등이 1은 8을 많이 아 학교 땡땡이 치다가 이상한 사람한테 잘못 걸렸다. 이거 큰일 났는걸? 빨리 와! 야 두 번째 문제다. 3 더하기 4는 무엇일까요? 이건 조금 어려운 걸. 이거 정답은 이거야. 자, 정답을 보여주세요. 4 10 10 3 4 10인데 2가 없어. 3 4 10인데 2가 없다고? 네. 정답이구나. 선물을 주도록 하지. 바로 하늘나라 선물이에요. 따봉. 아, 안 돼. 따봉 선생님. 근데 이거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선생님, 이거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여기 오면은 게임도 할 수 있고. 오, 여민이 굉장히 안 되겠구나. 마지막 문제를 맞추면 너네들을 그럼 내보내주도록 하지. 정말요? 여기 보이는 앞에 문제가 보이니? 네. 이걸 풀면 나가게 해주도록 하겠대. 그럼 이 문제 맞출 때까지 이 학교에서 못 나간대. 맞출 때까지 나오지도 마. 미호야. 큰일 났다. 저 뒤에 있는 문제 보여? 응, 보여. 저 뒤에 있는 문제. 미안한데. 어. 연민아. 응. 나 엉덩이 껴서 의자에서 안 일어나거든. 누가 날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미호야, 큰일 났다. 우리 이 문제 맞출 때까지 이 학교에서 절대 못 나간대. 여기 노는 학교라면서. 노는 학교는 무슨, 그냥 완전 수학 문제만 푸는 그런 학교였어. 저거 정답 그냥 숫자 아니야? 나 모르겠어. 당연히 정답은 숫자지. 어? 그럼 맞춘 거 아니야? 숫자잖아. 어렵다. 이런 멍청이랑은 절대 탈출 못해. 탈출할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미호야, 아무래도 지금 밤에 늦어서 선생님 몰래 살금살금 교문으로 나가는 거야. 너 천재구나.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숨 죽이고 따라와. 알았어. 살금 쿵쾅쿵쾅. 와, 나 진짜... 너 먼저 나가. 너 먼저. 너 먼저 나가 빨리. 너 먼저. 어떻게 나가? 일단은 선생님 들킨 거 같은데. 너 바보야? 너 바보야? 우리는 몸집이 작잖아. 저렇게 큰 선생님이 우리 잡을 수 있을 리 없잖아. 이렇게 이렇게 만화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샥샥샥샥 하면서 지나가면 된다. 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어? 미호야 괜찮아? 선생님, 저는 수학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수학 문제 정말 어려운걸? 아니야. 따라와. 저기 가면 안 돼. 따라와. 탈출하면 안 돼. 절대 탈출하지 마. 내가 가볼게! 선생님이 탈출을 시키고 있다. 잘 보시지. 어디 도망가려고. 날라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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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꾼! 뭐야? 따봉을 먹여주지! 엄지의 맛을 봐라! 사실 탈출구 따윈 없다. 드디어 알았구나!
어딜 도망가려고 잘 가라 따봉. 아! 구독. 오. 오. 미호야, 우리 큰일 났어. 이 끔찍한 학교에 우리 갇힌 거라고. 우린 끝났어. 그냥 그 전 학교는 열심히 다닐걸. 이래서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잖아. 괜히 땡땡이 쳤어. 괜히 땡땡이 쳤어. 이 문제를 풀어야 나갈 수 있다는데 절대 못 풀지. 이거 정답 숫자 아무리 생각해도 숫자가 맞는데 진짜. 안 되겠다. 이쪽으로 나가면은 또 대포에 날아갈 테니까 다른 탈출구를 빨리 찾아봐. 어디에 나갈 데가 꼭 있을 거야. 분명히 들어오는 입구가 있었을 거라고. 배포를 타고서 집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 타고 아까 너 천국 갔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맞다 맞다. 이거 아니고 여기 이제 100층이긴 하나 보네. 따봉. 따봉이 있는데. 따봉. 한번 좋아요를 눌러볼까? 좋아요를 눌렀더니 탈출구가 찾아졌어. 진짜다! 우리 집으로 갈 수 있겠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잠깐만, 여기 조용히 가. 있을지도 몰라. 알겠어, 알겠어. 살금살금살금. 여기 길이 있는데. 어? 여기 미호 가시오, 여맹 가시오. 어? 이따 봐. 나, 그래, 다음에 보자, 알았지? 이따 봐. 왜 각자 따로 가야 될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 응? 살금살금살금. 이게 무슨 소리야? 채갈이 뭐가 있는데요? 어? 아! 뭐야? 잠깐만, 미호야! 너 옆방에 있어? 여맨아, 너 괜찮아? 나 지금 네 옆방에 있는 거 같아. 그래? 잠깐만, 여기 뭐가 써있어. 다른 방과 내 방에 있는 개수를 모두 합쳐 적으시오. 나는 동물하고 음식을 적으래. 나는 사람하고 물건을 적으래. 사람하고 물건? 그럼 내 방에 있는 사람을 알려줄게.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기 사람처럼 생긴 게 다섯 명. 다섯 명? 그러면 이건 동물이고 동물이고. 여기 그림은 사람 한 명 있다. 그러면 사람은 여섯 명이네? 그래? 난 모르지. 잘 세서 적어. 사람 여섯 명. 그 다음에 물건을 적으래. 물건? 나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 의자도 있다. 열, 열하나, 열둘. 물건은 12. 그러면 내 방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13, 14, 15, 15에다가 저 위에 조명 16, 그리고 조명까지 세야 돼? 아니야? 내가 그럼 조명도 내가 세서 알려줄게. 여기 조명까지 합해서 13. 그러면 정답은 18. 그러면 사람 6에 물건 18개. 오케이. 정답이야? 정답인 것 같아! 열렸어! 내 것도 알려줘, 내 것도! 알았어. 넌 뭔데? 난 동물이야, 동물. 오케이, 동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사람도 동물인가? 사람도 동물인가? 오케이. 그러면 사람까지 다섯. 다섯이야! 사람까지 합해서 그러면은 다섯에 여섯. 그러면은 저기 다섯 명이라고? 11개다. 동물 11개, 사람까지 포함해서. 오케이. 자, 음식! 음식! 이쪽 방에도 음식 있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저기! 사과가 몰래 붙어있다! 다섯! 총 다섯 개야! 총 다섯 개! 음식 다섯 개! 틀렸다는데? 네 방에도 음식 있는 거 아니야? 침대 밑에 사과가 숨겨져 있었네!
그러면은 여섯 개. 오케이 정답. 오케이. 오케이 나와 나와. 고. 어 미호야 너 어디 있어? 나 어? 몰라 뭐 이상한 데 있는데 나 복도? 어? 어 뭐야? 엄마에게 들키지 않게 길을 알려주세요. 어? 어 여기 미호가 있네? 그리고 어 미호야 나 네가 보여. 내가 보여? 나는 너가 안 보여. 위를 쳐다보지 말랬어. 그러면 내가 길을 알려줄게. 앞으로 쭉 가. 앞으로 쭉. 쭉 가고. 응. 잠깐 기다려봐. 내가 길을 좀 알려줄게. 어. 여기 따봉 선생님 있다. 저 앞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 숨어. 여기? 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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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숨었어. 어, 거기 가만히 있어.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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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 미호야 어? 조심스럽게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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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슥 야 빨리 앞으로 쭉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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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숨어 들어가 숨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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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숨어 그냥 거기 숨어 이제 나와 와 쭉 가 오른쪽으로 가 일단 오른쪽? 그래 오른쪽으로 일단 가봐 어 거기 문 문에 일단 숨어 있어 어, 알았어. 이제 선생님 지날 때까지 좀 기다리자. 더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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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봉. 미호야 이제 나와. 아. 거기 말고 위로 가. 어, 어. 오른쪽, 오른쪽, 위. 오른쪽. 오른쪽.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른쪽. 그치 그치 어. 그치 그치 거기 말고 오른쪽 거기 문으로 어? 들어가 어 문으로 들어가고 앞으로 쭉 가고 걔 따본 선생님 따돈인 것 같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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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으로 하면 돼? 어 어 오 자 따돌렸고요 좋아요 90층 침대는 무엇일까 정답을 입력해야 되는데 보자 보자 여기 과학실 같다? 그치? 와 그러니까 이것저것 있어 비커도 있고 과학실이네 과학시간 침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다 침대는 무엇일까? 내가 근데 옛날에 그런 말을 들은 적 있어 뭐?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는 과학이다 아, 그... 아 나도 들은 것 같아 아 그치 나 들은 적 있는데? 아, 그래서 실험을 하고 있었구나 아~ 침대는 과학이라 이게 폭신폭신한 이게 스프링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침대는 오! 그러면은 과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 과학 너무 쉬운데? 침대는 과학이지 어? 땡 아 아니야? 아니라는데? 그럼 뭐야 침대는 뭐야 생각을 해봐 넌센스 퀴즈잖아 맞춰봐 어! 나 맞췄어 뭔데? 이걸 봐! 이걸 보면 깨닫는 거 없어? 이거 파리 아냐? 뭐? 이거 파리야? 이거 뭔데? 이거 잠자리 아냐? 잠자리? 그러면은 침대도 잠자리니까 설마 침대는 곤충? 뭐? 그런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침대는 무엇일까? 곤충이네 잠자리가 잠자리 곤충일 거 같은데? 잠자리 정답! 침대는 곤충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이없어. 어이없어. 내려가 볼까? 80층. 교실에 있는 문제를 맞추고 와라. 수학 시간이래. 아, 끔찍해! 난 수학이 아, 제일 싫어! 아, 끔찍해, 끔찍해. 아, 난 숫자만 보면 울렁증이 있다니까? 어지러워. 멀미 난다고. 뭐야? 자리에 앉아 자 보자 문제가 있다 성냥개비 두 개를 추가해 올바른 식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19는 3 이거를 두 개를 추가해서 3으로 만들라는 것 같은데 정답을 어! 왜? 나 알았어 알아버렸어 뭔데 뭔데 너만 깨달으면 돼 나는 알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알고 있는데 너에게 알려주지 않을 거야. 난 알았어. 내가 볼 때는 이건 힌트가 필요해. 너무 어렵다고.
A few moments later. 잠깐만. 이거 두 개로 빈 공간을 한번 꽉 채워보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꽉 채웠는데 뭐 느낌 오는 거 없어? 시간은 3? 어? 시계 아니야? 이거 시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3시 같다, 3시? 어. 3시. 이거 맞네.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정답? 정답! 어, 정답! 와, 정답이래! 오! 대박, 너 완전 똑똑하다! 와. 너 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비상한 머리를 냅두고. 그러게. 시계를 만들어서 3시로 만들었구만. 자, 60층. 키를 찾아라. 자, 여기 문제가 있어. 둘 중 하나인가 봐. 학생들이 싫어하는 피자는? 피자스쿨. 책피자. 이거는 쉽다. 이거는 책피자지. 답답한 중학교는? 인중. 로딩 중. 이거는 너무 쉬운데? 뭔데? 미호야, 난 네 인중만 보면 너무 답답해. 왜 네? 네 인중 안 씻는 거야? 어? 향긋한데? 그래? 그러면은 김치찌개 냄새나. 그럼 로딩 중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어? 정답. 뭐야? 뭐 이거 객관식 문제인데 이번엔? 뭐야? 넌센스 퀴즈. 장롱에 불이 나면? 장롱에 불이 났어. 장롱에 불이 나면은 뭘까? 넌센스 퀴즈라는데? 정답. 장롱 안에 불이 났다. 이름 뭘까 나? 장롱 파이어. 장롱 파이어. 이거 너무 쉬운데 난. 장롱 롱 파이어. 이거 너무 쉽다. 내가 또 아재 개그 좋아하잖아. 내가 아저씨라는 건 아니고. 내 아저씨라는 건 아니고. 정답이 뭔데 이 아저씨야? 정답은 장안의 화제. 너 진짜 대박이다. 나 완전 아저씨인 줄 알았잖아. 착각. 장안의 화제라고 해야 되나? 아니다. 어휘로 해야겠다. 장안의 화제. 정답? 정답? 어, 키다. 가자. 나. 미호야, 이거 들고 나와, 키. 알았어. 들었어. 자. 너무 쉬운데, 이거, 문제가. 하지만 또 선생님이 우리 쫓아올지 몰라. 빨리 도망가자. 자, 키로 열어. 아. 잠깐만, 키로. 어, 여기 있다. 오케이. 철커다. 가자. 가자. 뭐야? 잠깐만. 쉬쉬쉬. 선생님이 교문을 지키고 있다.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무슨 말이야? 도박해 하려는 아이들을 다 따봉을 먹여버려. 뭐? 따봉 따봉. 선생님이 교문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도망가자. 저쪽, 다른 길을 찾아봐. 다른 길. 다른 길. 저쪽으로 가면 우리 따봉 직원에 맞아서 날아갈 거야. 맞박이 따봉 지문과 함께. 야, 저 엄지로 어? 인중 찍히면은 인중 들어간다 진짜. 아, 그럼 당연하지. 큰일 나, 큰일. 잠깐만, 여기 점프해 있는 것 같은데. 가자. 오케이. 떨어지면 용암. 이게 무슨 소리지? 어? 거기서 옷 뭐 하는 거지? 나도 따라 올라가겠어. 빨리 가. 엄지를 먹여주마. 앤드 엔치건. 거기서 라우. 미호야, 빨리 와. 직원? 직원? 인중의 직원? 직원? 미호야, 빨리 와, 빨리. 거기서 라우. 아니, 탈출구는 어디지? 1층은 문이 닫혀있는데? 가만둘 수 없다. 이거 타보자. 오, 뭐야. 오, 잠깐만. 뭐야. 미호야, 저기 앞에 이상한 포탈 같은 게 있어. 저기 탈출구가 있다. 탈출구, 탈출구. 정확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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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나 들어갔어. 나 들어갔어. 아, 나도 들어간다. 들어왔어? 자, 여기 또 100층에 올라왔구만. 자, 거기서 라우. 직원을 먹여주지. 직원을 마셔야 하더냐. 빨리 와, 빨리 와. 직원? 우와. 이겸은
저기 선생님 내려와라. 아 선생님 저희는 어? 그냥 열심히 원래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요 선생님. 멋진 네. 학생들 따봉. 요야 우리 이제 공부 열심히 하자. 그래 우리 공부 따봉. 선생님이 참 교육해 주신 거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따봉 부탁드릴게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